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미 다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기 전에는 오히려 두려운 말씀으로, 부담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읽어진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못 읽으면 계명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나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이따금 기도는 해도 쉬지 말고 기도는 못하는데,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가슴이 더 덜컥 내려앉는,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또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천국 못 가겠네. 이제 이런 답답하고 두려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읽어집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성경에 하나님이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마음의 짐처럼 느껴져서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다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건 명령이나 계명이 아니고 약속이고 허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도 된다. 언제나 기도해도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해도 된다. 라고 허락해 주신 것.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이 약속이 때문입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웠던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런 죄책감이 느껴지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약속입니다. 항상 기뻐해도 된다. 누가 도대체 그런 약속을, 그런 허락을 할 수 있겠어요? 항상 기뻐해도 돼. 누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사장님이 사원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목사인 제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쁘지가 않습니다. 기쁠 수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 어떤 때는 정말 가슴이 더 답답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쁠 일이 없는데, 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까지 이렇게 하시니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정확한 주님의 원리를 잘 알고 나면,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남편 때문에 속상한 아내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해요? 함께 사는 남편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아, 저는 기쁠 수가 없어요. 남편 보면 정말 짜증밖에 안 나요. 주님이 그러니까 나를 보라니까. 나를 봐. 남편을 보면 짜증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기뻐요. 아니십니까? 네. 남편을 보면 기쁜데 주님을 보면 짜증나요? 아내를 향하여도 마음이 막 무너진 분도 똑같아요.
사람을 보면 좌절되고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기뻐요. 환경과 여건을 보면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기뻐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놀라운 허락인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기쁠 일이 전혀 없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래 너 기뻐할 수 있어. 기뻐해. 사람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면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이 바르게 와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다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실 수 있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이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세요. 내 생명이세요. 그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전제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중에도 그 시험보다도 훨씬 크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고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시험들이 다 나에게 기쁨의 이유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놀이동산 가면 그렇잖아요. 놀이동산에 무슨 다 시설물 하나하나가 다 좀 스릴을 이렇게 맛보게 하잖아요. 어떤 놀이기구는 왜 돈 내고 타나 싶어요. 저 고생을. 악을 쓰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돈을 왜 내고 타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 돈 내고 줄 서서 타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힘든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몇 배로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계신 게 믿어지면 그러면 내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야 이번에도 또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주시려고 하시나 얼마나 귀한 복을 주시려고 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쁜 거죠. 오늘 오후에 어느 자매님이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20대인 자매입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여러 직책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다시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누가 소개해 줘서 제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깨달아지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이 병도 주셨음을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쁘더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짓눌렸던 마음, 뭐 불안한 두려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마음이 바뀔 수 있나 그런 놀라운 기쁨을 가졌는데 오늘 병원에 갈 날이라 병원에 가기에 앞서서 다시 두려움이 확 밀려왔다는 겁니다. 어제 놀라운 그 평안은 잠시뿐이고 십자가에 내려놓은 짐을 다시 짊어졌습니다.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병도 병이지만 제가 믿음 없는 자라는 사실이 더 두렵고 막막하게 됩니다. 어제 얻은 기쁨과 평안도 사탄이 준 건 아닐까? 내가 생각으로 지어낸 것은 아닐까?
의심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을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기쁨과 평안을 주신 분이 자매님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설교를 듣고 거기서 어떤 평안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 안에, 자매님 안에, 마음 안에 와 계신 주님께서 자매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주목하니까 자매의 마음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주신 겁니다. 이미 주님이 자매 안에 너무나 분명히 임하여 계십니다. 자매는 어제 설교 듣고 잠깐 평안과 기쁨이 회복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랜 병을 앓고 난 다음에 누구나 다 회복의 기간을 가지듯이 자매가 지금 할 일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생각하고 그러다가 서너 번 생각하고 그러다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매는 어느덧 병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어떻게 그렇게 항상 있을 수 있지요? 내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갑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순간에 주님이 생각나면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도 기쁨을 얻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내가 주를 주목하지 않으면 그러면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진짜 믿게 될 때 그때 기쁨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 언제든지 기도해도 된다. 이것도 엄청난 약속입니다. 기도해도 돼. 어떤 문제든지 기도해도 돼. 어제 개척교회 하시는 성결교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책을 하나 쓰셨다고 저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앞부분을 쭉 읽어가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아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또 너무 고맙기도 해서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매일 간식을 좀 준비해서 그 아이 오면 주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과자나 뭘 먹을 걸 하나 준비를 해서 있다가 그 아이가 교회 와서 그렇게 기뻐하고 예배당에 있는 것 자체를 그렇게 행복해한.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간식을 이렇게 주었대요. 몇 번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교회 오면 사모님에게 밝은 얼굴로 가요. 그리고는 사모님의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또 뭐 주실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이런 표정으로 또 나에게 뭐 좋은 것 주실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사모님이 그 말이 또 너무 귀엽고 또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럼 그러고는 준비해 놓은 간식을 주면 너무 고맙다고 사모님의 뺨에다가 뽀뽀를 하고 간대요. 사모님도 너무 행복하죠.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물론 교회 오는 다른 아이들도 사모님에게 간식 주세요, 뭐 먹을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이 아이는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나에게 뭘 좋은 걸 주실 거야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뭘 주세요가 아니고 좋은 거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도 나 주실 거죠? 이렇게 다가오는 그 아이를 보고 목사님이 당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나가고 있나? 그 아이에게 그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 존재는 목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비교할 수가 없이 하나님이 크고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사모님이 그 아이에게 해주는 것은 간식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에 하나님 오늘도 나 좋은 것 주실 거죠? 이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교인들도 많이 오게 해주세요. 자기가 이 그 아이에 비해하여 자기에게는 진짜 믿음의 기도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노라고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고 믿으세요?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냥 오늘도 정말 어떻게 어렵게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에게 오늘 무언가 반드시 좋은 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얻고 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처럼 하나님 뭐 좋은 거 준비하셨죠? 오늘 확실하게 받아갈 거예요. 저거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신가요?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는지 아니면 그저 간절한 소원으로 남의 집 아저씨한테 가서 제발 좀 한 번만 하여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오셨는지 얼굴 표정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항상 기도해도 돼. 이 약속은 정말 황홀한 약속인 겁니다. 언제나 기도해도 돼. 무엇이든지 구해도 돼. 아우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 걱정하지 마. 언제든지 기도해도 돼. 뭘 기도해도 된다니까. 아우 난 어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유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걱정하지 마. 언제든지 기도해도 된다니까. 이런 허락을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아니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으니 내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있겠어요? 아니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나는 못 듣는다, 안 듣는다, 나는 정말 안 듣는다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려면 왜 오셨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오셨으니 내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 언제나 기도해도 돼. 나 언제나 듣고 있어. 주님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까지도 내 안에서 대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걱정을 왜 하시냐 말이에요. 이거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이 이 기도도 들어주실까? 그런 걱정이 왜 되냐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물론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는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실 이유가 없는 게 그냥 주여 하면 주님이 다 알아들으세요. 애가 울면 똥 싼 건지 배고픈 건지 잠 온다는 이야기인지 그 엄마는 알듯이 우리가 그냥 주여 하면 주님 다 들으세요. 임문미 목사님, 케냐 선교사님 그 말씀 영상 우리 교우들에게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주여만 불러도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사실은 100% 기도가 된 것. 영상을 잠깐 보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뷰,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 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 줄 알아요. 내 이름은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아멘. 맞습니다. 참 놀라운 복이죠. 네. 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기도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기도를 듣고 안 듣고 생각할 것도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니.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허락을 주셨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 쓰지도 마시고 그저 아들이 딸이 아버지에게 달려가듯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도 된다. 무조건 감사해라. 이것도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이에요. 무조건 감사해도 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가 도무지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참 잘못 만난 것 같고 뭐 육신에 질병이 생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고 도무지 감사가 안 될 일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것에 감사해도 돼.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감사하라 라는 명령이 되지만 깨닫고 보면 너 그거 반드시 나중에 가면 감사 제목이야. 지금 너 힘들지. 그러나 두고 봐. 너 반드시 그거 너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야. 그러니까 감사해 지금. 하나님 몸이 아픈데 감사해요. 하나님 결혼 약속까지 한 애인이 도망갔어요. 감사해요. 파송해요. 어떤 사람의 결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냥 쉬우면 그냥 되겠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뭐든지 감사해라. 그래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힘들면 힘들어하고 좋으면 좋아하고 그러면 믿음이 어디에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모든 일이 다 감사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뭐든지 다 감사해요. 하나님, 뭐 속상했던 일, 실패했던 일, 너무 부끄러웠던 일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아주 인을 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 정말 그게 감사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얼굴 표정에 있는 거예요. 아유, 저도 감사해요. 아유, 감사해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유, 저도 믿어요. 아유,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시겠죠, 뭐. 그거 아니에요. 네. 말은 믿음이고 감사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건 감사로 안 받으세요. 그죠?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는 얼굴 표정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니까. 사실 기도하러 시작할 때는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주여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에 씨름을 하고 성령께서 기도를 돕는 일을 체험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갈 때는 내 마음이 그냥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거죠. 한 번은 예배 후에 기도받으러 나온 암 환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암 환자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암 환자가 아니라도 암 환자라고 생각하고 살면 삶이 바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암이 생긴 분은요,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고 생각도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야,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건강해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삶이 복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뇌출혈로 몸이 반을 쓰지 못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그 이 반을 쓰지 못하시는 몸으로 그래도 설교를 매주마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말도 어눌하시고 몸도 바로 제대로 못 쓰시는 그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우세요. 너무 감사하다는 이렇게라도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시면서 설교 때마다 정말 울면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전하니 교인들이 뭐 전처럼 유창하게 설교를 못하셔도 다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꼭 이렇게 반을 쓰지 못하시는 그런 중증이 되시고 난 다음에 꼭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온전한 몸일 때는 얼마나 더 감사해요. 꼭 반을 못 쓰게 돼야 그렇게 나오는 것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온전한 사람은 불평이고 원망이고 속상하고 반을 쓰지 못하는 분은 감사하고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마음의 생각이 아 만약에 내게 암이 만약에 있다면 내 몸에 나는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진짜 모든 게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쓸데없는 관심은 다 없어져요. 아직 암 환자가 무슨 유혹받을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무슨 인터넷에 뭐 미혹받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암 환자가. 그리고 내가 암 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가족이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가족이. 아내도 달리 생각이 들고 두 딸도 다 달리 생각이 들고 평소에는 바쁘기도 하고 뭐 정신없기도 하다 보면 신경도 못 쓰기도 한데
내가 암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가족에 대한 마음이 확 달라져요. 무엇이 중요한지 너무 선명해져요. 쓸데없는 건 아예 쓸데없는 거고 중요한 것, 진짜 붙잡아야 될 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하루가 얼마나 긴지, 내가 암이 있다면 하루가요 아침부터 밤에 될 때까지 얼마나 긴지 정말 매 순간순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간이 아깝고 그렇죠? 저녁이 되고 하루를 이렇게 마감할 때 보니까 하루가 꽉 찬 느낌이에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어느 시간도 허술하게 쓰지 않는 거죠. 실제로 암이 아닌 사람이 만약에 내가 암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보니까 삶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괜히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게 아니더라고. 정말 우리의 삶은 모든 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힘든 일조차도, 고생스러운 일조차도,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고생조차도 기쁘더라. 네. 나를 속썩인 사람 그조차도 사랑스럽더라. 이런 기적이 꼭 죽을 때 가서 일어나는 것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모든 게 감사할 수 있다니까. 다 감사 제목, 다 불평과 원망,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두려움의 제목들이었더니 것들이 다 감사 제목이 되고 그리고 주님은 정말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도 된다. 언제나 기도해도 된다. 모든 것에 다 감사해도 된다. 그런 허락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힘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항상 기뻐해도 돼. 너 언제나 기도해도 돼. 너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도 돼. 이보다도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허락을 받고 사는 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내게 이렇게 느껴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다가올 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강령한 교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내세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이 땅에서는 소망할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나라가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더 이상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복받는 게 뭐 그렇게 갈급한지를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 뭐 6.25도 거치고 전쟁도 치르고 이런 극심한 어려운 시절을 안 거쳤기 때문에 도대체 뭐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슴이 안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믿고 복받는다 그런 메시지가 전혀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보신 가능성은 이거예요.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SNS로 그렇게 완전히 연결된 그들의 삶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나눔과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회복이 없는 사랑이 결핍된 가운데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해 주나?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 안 하고 게임에 빠지고 이런저런 중독에 빠지고 바깥으로 돌고 왜 그런가? 우리 자랄 때 비교할 수 없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 그렇죠? 저희들은 사실 어디 가서 책상 하나 없었어요. 밥상 같은 데 네 명이 둘러앉으면 책 하나 올려놓기도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숙제하고 그러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여건인데도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쁨을 주는 데가 게임이에요. 게임은 많이 하면 실력이 늘어요. 성취감은 거기서만 얻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 게임에서 왜 거기는 계속 다음 단계로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게임보다도 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랑. 그걸 못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만족을 얻을까 방황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술이나 이런 음란에 중독이 된 이유가 뭘까요? 멀쩡한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당신이 그래요. 아주 정말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이 그렇게 빠져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다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돈, 무슨 권력, 음란, 무슨 뭐 세상적인 어떤 쾌락 다 알고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후배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죠?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확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심리학 박사인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분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고립된 환경에 쥐를 가둬놓고 그리고 음식과 그리고 몰핀, 마약이 들어있는 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 마약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 물만 마셔요. 밥은 안 먹고. 그러니까 쥐가 정말 뭐 야외에 가서 죽어가는 거죠. 전기 충격을 주어서 그 물을 못 마시게 했더니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 마약을 먹어요. 완전히 마약 중독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쥐를 다른 쥐들과 함께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풀어놔 줬더니 마약이 들어있는 물을 한두 모금 이렇게 마셔보았다가 더 이상 관심 안 가져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또 지내고 와서 또 음식 먹고 마약 들어있는 물에 별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기를 왜 쥐가 마약에 빠져드나? 다른 기쁨이 없으니까. 그 마약이 주는 힘보다 더 놀라운 어떤 관계의 기쁨, 사랑의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랑하고 관계를 아주 잘 가질 수 있는 여건 속에 두고 나니까 굳이 마약에 관심을 안 갖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말로만 들은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뜨인 사람은 그러면 돈, 무슨 세상 권력, 세상 유혹, 쾌락, 음란, 그게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쯤에 어떤 유혹거리는 되지만 빠져들지 않아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나 좋은 게 있는데 왜 그걸 취해서 이걸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 누리지 못한 사람, 실제로 경험 못한 사람, 그러면 돈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쾌락, 음란, 세상의 권력, 사람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은혜의 눈이 뜨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쁨이 여기 있고, 그리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게 감사하면 유혹은 더 이상 유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아야 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어야 비로소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못해요.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속회 공동체 정말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연합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생기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한 사람도 못 만나고 끝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섬겨줘야 돼요. 우리 나눔방 공동체를 영성일기 사역을 하면서 그런 질문이 나와요. 마음을 서로 열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나눔방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인가요? 가족이니까 믿어주는 건가요? 어느 쪽이에요? 신뢰할 수 있다고 테스트 다 해보고 심사도 거치고 살아도 보고 그 다음에 당신은 내 가족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했나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인가요? 가족이니까 아빠고 엄마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가족인데.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이에요. 저절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사랑하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섬겨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처럼도 보이고 하찮은 것처럼도 보이고 마귀가 유혹을 해오려고 해도 건드리지도 못해요.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나에겐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 가운데서 믿어지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쁠 수가 있구나.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았구나. 모든 것은 다 감사로 인을 치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이 말씀들이 다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분명한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 제 속에 기쁨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주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오늘 제 속에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주목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믿고 하나님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역사해 주소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바라보기, 주님을 주목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주목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은혜의 손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심과 염려에서 떠나가고 두려움과 하나님 낙심에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 세우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소서. 주의 놀라우신
발전하는 권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함, 은혜를 주시기 원함,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함, 하나님 충만해 주시기 원함. 놀라우신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부어주시. 주여 부르기만 해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다 알아들으신 하나님, 기도의 복을 주셨으니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항상 모든 순간에 주여 아버지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도 제목을 부으시고 우리의 속사정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오.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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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리고 오늘을 도와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속에 모든 사령을 다 아시고 계시고 이미 와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기도의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사랑하는 성도들 사로잡아주소서. 주신 은혜로 사로잡아주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사로잡아주소서. 발급하고 사망 다음에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더하여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기도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없네 함께 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받으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함께하시는 주님, 힘을 더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우강을 경험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놀라게 체험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문을 활짝 열었소서. 하나님 문을 활짝 열었소서. 하나님 문을 활짝 열었소서. 하나님 문을 활짝 열었소서. 오 하나님 문을 활짝 열었소서. 주님 교회가 될 것 같아.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나의 주여 원하소. 오 하나님 보소서.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마지막 기도에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정말 속상한 문제, 절망적인 문제 다 감사로 인을 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허락받았으니 주여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반드시 감사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갑니다. 역사해 주소서, 더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가장 속상하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아작하고 가장 안 되고 하나님 가장 모질하는 부분에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고 나갑니다. 감사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 양